우리는 항상 직장 생활에서 딜레마를 마주하잖아요.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자는 시간을 제외한 열몇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환자분의 절반 이상은 직장에서의 문제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직장이 아주 이상적이고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직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뜯어고치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삶을 대하는 또 직장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들여다보고 나의 태도 중에서 혹시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도 고민해보고 또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태도로 이 직장생활을 마주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비유하자면 파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주변의 자극에 의해서 흔들리는 파도가 우리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돼. 나는 우리 마음을 조절을 잘 해야 돼. 우리 마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에 파묻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됐을 때 나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백곰 효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얀 곰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5초 정도만 떠올려 볼게요. 5, 4, 3, 2, 1. 그 5초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아마 그 음료 선전에서 나오는 그 곰이 막 빙판을 걸어다니고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5초 동안을 드릴 테니까 그 5초 동안에 그 곰이 돌아다니는 걸 완전히 한번 지워보시겠어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어떠셨나요? 아마 5초 동안이 짧은 시간이라서 내가 못 지운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도저히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요. 오히려 지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들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서 그것들이 훨씬 더 마음속에서 자주 떠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어, 난 이거 원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생각들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면 총을 쏠 거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마음이 진짜로 통제가 될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진짜 총구가 내 머리를 겨누고 있다면 나는 더 불안감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이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마음대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해야 될까요? 기분은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태도를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될 때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것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작동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뀌고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내 주변에 닥쳤을 때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기록하는 것. 뭐 기록은 우리가 다이어리 쓰기도 하고요. 뭐 일기 쓰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여러 가지 SNS에다가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삶에서 남기면서 하루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그 사건 자체에 중점 둘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한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받아들임인데요. 받아들임이 뭐 수용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얘기하는데 사실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절망감을 가진 채로 그냥 다 놔버려라 이런 얘기랑 또 다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분명 불편하고 슬프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이 언제까지고 내 삶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왔다가 떠나갈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아 힘들다 싫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머물러다 떠나갈 거니까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 에너지를 이 고통과 싸우는 데 쓰지 말고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쓰자 라는 대로 좀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루틴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되게 어떤 큰 상처를 받고 나면 그것을 내가 계속 되뇌이면서 집에서만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트라우마에 완전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원래 나의 삶의 궤도를 빨리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요. 혹은 수치스럽거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슬펐고 고통스러워, 지금도 너무 괴로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에 묻어있는 감정들을 좀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로서 재조합되어서 뇌에 다시 저장이 되고, 또 그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재조합된 걸 다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트라우마가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내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외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내 주변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생각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주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 뇌에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문제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솔루션을 적어봅니다. 굉장히 자세한 솔루션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현재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칸이 바로 이제 킬링 포인트인데요. 과연 이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 산적한 문제들을 과연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분류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적인 문제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충분한 휴식이죠. 네, 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쉬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잘 못 쉬겠어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이래서 어떻게든 바로 좀 완전히 오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주위를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다른 데로 주위를 돌리는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와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내 삶에서 의미 있는 방향들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내 삶에서 많이 끼워넣기 하는 것이 여가 시간을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삶의 가치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좀 팁을 드리면, 나는 삶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기억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이 바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삶의 가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